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국민의힘의 차기 비대위원장에 황우여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자, 전국이 절차 후에 정식으로 임명이 될 텐데 지금은 황우여 전 의원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의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명을 한 상태입니다. 자, 황우여 전 대표는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어서 약 두 달 동안 전당대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달 기간에 전당대회 준비를 하게 되는 관리형 비대위원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관리형이기 때문에 나설 사람이 없었다. 당 안팎에서 많은 사람들 이렇게 탐문을 해봤지만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황우여 전 의원 5선입니다. 친박계 인사로 알려지고 있고, 자, 이 국회의원과 그리고 교육부 장관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비교적 원만하고 무난한 성격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번에 총선에 이 여론을 받들어서 다음 당 대표를 뽑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 사항은 지금 당 대표를 뽑는데, 자, 이 국민의힘의 당원 의견 이 100%대 있는 거, 이것을 지금 비윤 쪽에서는 당원 50%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 50%를 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를 뽑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 50%를 하자고 하니까 당 안팎에서는 또다시 자, 이 역선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역선택.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국민의힘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에게 표를 몰아줘가지고 그래서 당 대표에게 엉뚱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어쨌든 지금 당 이 선거를 통해서 패배를 했고 또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러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 지금 다음에 두 달 동안의 기간을 거쳐서 새로운 당 대표 지도부를 구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 비공개 시간에 황우여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지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판사 출신인 황우여 전 대표는 수도권인 인천에서 5선을 지낸 당 원로이기도 합니다. 한나라당의 사무총장과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등의 국민의힘 전신인 정당에서 당 요직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 대표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지냈습니다. 뭐 정치색이 그렇게 많이 없고 이념 색깔도 크게 강하지 않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수 우파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막강한 뭐 강력한 이런 리더십은 아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윤재호 원내대표는 당선인 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전국위원회 추인 등의 절차를 밟을 전망입니다. 자, 황우여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정식 임명이 되면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게 됩니다. 통상 전당대회 준비기한이 두 달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오는 6월 말 또는 7월 초에 새 지도부가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은 선거 패배의 충격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서로가 뭐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도 뭔가 갈등 관계의 기류가 흐르고 있고, 또 이 책임론을 내세우는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이 크다,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역할이 컸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책임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이 낙선자를 중심으로 양쪽 모두를 비판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 그런 사이에 야당은 이재명과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재판받고 있는 1심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런 자들이, 자, 지금 이 공천을 한 것도 그렇고 당선자들을 보면은 자 무지막지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고 자 이 탄핵 이야기를 꺼내들고 있고, 그래서 임기 3년을 채우면 안 된다라고 해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점에 있었던 초기 그 분위기와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막강한 세력이, 잘 싸우는 사람들이 나서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 이 공천 받아가지고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도 뭐 그렇게 썩 싸우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앞으로 이 여야 관계에서 많은 이 우여곡절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친이 세력들이 대부분 들어와가지고, 친명 세력들이 대부분 들어와가지고, 자,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를 뭐 이렇게 끌어내겠다, 뭐 이런 공약을 내세우거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반해서, 자, 국민의힘에서는 그 정도가 아닌 아주 점잖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다 하는 점에서, 자, 그래서 일방적으로 야당이 압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 이 지명자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싸움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그래서 내유 외가 외강형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당선인 총회에서는 황우여 전 대표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혁신연 비대위를 주장한 윤상현 의원은 당선인 총회 도중에 기자들과 만나서 자, 황우여 전 대표는 합리적인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분이다. 자, 그래서 이 황우여 전 대표는 지금까지 5선을 지냈고, 그리고 그 새누리당 안에서도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뭐 그런 성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관련 비대위원은 이런 분이 오도 되지만 앞으로 당의 대표나 그리고 원내 지도부가 구성될 때는 보다 분명한 자기 색깔을 갖고 전투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과거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뭐 재판, 또는 김기춘, 김장수, 박이환송심 변호사로도 이름을 올린 사람이 바로 황우혀 전 의원입니다. 오랫동안 중앙정계와는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근황과 소식이 없다시피 했는데, 자, 최근에 용인대 석자 교수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도에는 국민의힘 1차 전당대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으면서 오랜만에 정치계 공식 활동을 모습을 드러냈고, 자, 2023년 11월 달에는 하태경의 출판 기념회에서 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2024년 이번에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수구 갑 지역에 출마를 시사하기는 했는데 공천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정성현 당협위원장이 단순 공천을 한 걸로 봐서 불출마를 한 걸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윤재옥 원내대표에서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이 되었습니다. 이 국민의힘에 이 비상대책위원장 해서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다 하는 건데, 이 황우여 이 전 대표는 그래도 자기 개인 욕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이 지도부를 구성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개월 동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당 안에서도 나도 안 하겠다. 서로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럴 때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국민의힘, 그나마 지금 민주당의 막강한 야당에 대비해가지고 싸울 수 있는 정당의 이 말하자면 구성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자, 잘 만들고 구성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지고, 그래서 그 지도부가 민주당과 싸워서, 자, 잘 체계적으로 또 대응해 내기를 국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지만, 그러나 똘똘 뭉친다면 숫자가 적은 것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점, 황우여 비대위원, 그리고 비대위원장, 그리고 다음에 구성될 새로운 지도부가 보여줄 수 있기를 국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